꽃하나다육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시흥에 있는 방울이다육입니다. 와, 오늘도 너무 이쁘죠? 노란색과 빨간색, 그리고 젤리다육 사이즈는 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어때요? 굉장히 착하죠? 그래서 이제 군생들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울이다육 하면, 군생이 싸고 예쁜 집, 이렇게 이제 여러분께서 인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오늘도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육들이 안 이쁜 건 없죠. 사실 다 달구고 색 나오면 다 이쁜데, 그 중에서도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취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고, 저는 다 이뻐요.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면 하나하나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런지, 저는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육생활 한 7, 8년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5년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딱 갈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도 이제 초보자분들은 경험이 아직 적기 때문에 아직 많이 고민이 되고, 키우시는 데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시겠지만, 일단 도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또 멋진 군생들이 한아름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방울이다육에서도 군생들 가격이 정말 착하고, 무근아이들도 이렇게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철화등, 대품등, 등등 사이즈도 고루고루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이고, 이제 인근 지역 10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직배도 가능합니다. 직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저 금액은 3만원으로 맞춰주세요, 여러분. 그러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하나나 두 개라도 이제, 배송은 해드리겠지만, 어차피 시키는 거 3만원 맞춰주시면 더 좋겠죠. 예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선물은 늘 챙겨드립니다. 알아서 사장님께서 선물은, 따로 챙겨드리니까 그것도 같이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오늘 또 방울이다육에서 준비해주신 다육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리얼 레드예요. 아우, 색깔이 진짜 예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색깔 나오기 전에는 완전 푸르딩딩 연두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대가 굵고요. 위에 부분이 지금 연두색인데 투명하게 바뀌면서 끝에 부분의 라인이 진 핑크의 색깔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핑크색으로 나갈 건데요. 세상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오래됐으면 목대가 생겼을까요? 사이즈는 중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중 사이즈고요.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돼 있어요. 이게 12cm 포트인데 훨씬 더 애들이 크고요. 두수도 좋아요. 두수도 좋고, 수영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입장수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서 이런 수영도 있고, 지금 이렇게 수영이 바뀌어지고 있으면서 색깔도 지금 입혀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안쪽에 노릇노릇한 이것도 빛감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이제 안쪽으로 펴진 입장들이 이렇게 짤뚱하게 바뀌겠죠. 그러면서 진 핑크의 색깔을 내줄 겁니다. 색깔 상상만 해도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리얼 레드예요. 중 사이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여러분 8,000원 소개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체리로즈. 체리로즈가 완전 달달달 묵혀져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가 넘습니다. 이게 피멍 들어온 거 보이시죠? 진한 체리빛감의 빛깔을 내주는 체리로즈 5,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우, 싸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세상에, 이거를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노릇노릇하니 지금 살구빛도 나오고 윤기도 흐르면서, 가장자리, 끝자리부터 해서 진한 빛감으로 해서 체리색을 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피멍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갛게 색깔 를 바뀌어줄 것 같고요. 묵은등이에요. 사이즈도 10cm 넘고요. 가격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군생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사이즈예요. 이름은 치와와 외두가 많았어요. 치와와 렌스씨라도 하고, 그렇게도 말하고요. 또 치와와 금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도테랑, 그리고 뭐, 루비 브러쉬, 뭐, 등등, 뭐, 거의 비슷하게 크는 아이들, 색감을 내는 건데, 치와와는, 요 아이는 진한 보라색, 이제 빛감을 내면서 끝에 부분이 더 진하게 놔주기는 되고요. 맑은 옷빛의 빛감으로, 이렇게 더듬지 천천히 해볼게요. 옥빛의 빛감으로 색깔을 내줍니다. 요 아이는 15cm 포트에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10,000원이 안 되는 9,000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요. 이거는 두수는 지금 보면 12가 넘거든요. 둘, 넷, 여섯, 여덟, 12가 넘어요. 기본으로 12가 넘는 치아와 중사이즈 군생. 아이고, 두수 좋아요. 9,000원에 1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울민트라는 품종이에요. 울민트인데 가격 3,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동글동글한 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8cm 정도 보이고요.
보라색의 빛감으로 해서 연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더 진하게 지금 색깔 낼 것 같고요. 백분감도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그런 잎사귀 가진 아이고요. 이름은 울민트라는 이름을 가졌네요. 가격은 3,000원. 목대는 굵은 목대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외두로에서 아주 깔끔하게 키워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들어지면 보라색으로 빛감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은 3,000원. 아주 착한 가격이죠. 이거는 메시생골드 철화인데요. 아, 이것도 뭐 생골이 더 많아요. 철화도 있으면서 철화가 풀린 수형도 있고요. 전체 사이즈는 이게 12cm 포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12cm 정도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얼굴 수형은요, 이렇게 생골이 많이 있는 이런 수형도 있지만 또 생골과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이런 수형도 있어요. 아직 빛감은 완전히 뭐 찐 빛감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 아이는 가운데 부분이 이제 골드골드 하면서 끝자리 부분이 이제 빨갛게 되면서 투톤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큰 사이즈, 중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가격은요, 여러분 9,000원에 만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시생골드가요, 처음에 이제 봄까지만 해도, 처음이 아니라 봄까지만 해도 반 정도의 사이즈가 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건데요. 그 정도의 가격이었지만 오늘 방울이다육에서는 이렇게 얼굴 사이즈도 좋고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요 메시생골드 철화를 여러분 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생얼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얼도 보고 철화도 같이 구경 할 수 있고 같이 키웠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섞인 것도 좋아하지만 또 철화로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꼬여낸 꼬여진 수영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생얼과 철화가 같이 한 몸으로 되어 있는 메시생골드 철화 중사이즈입니다. 가격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동글동글한 수형의 돼지 라울이에요. 우와, 보라색의 빛감이네요. 이거는 라울도 색깔이 좀 나오는 게 다른데요. 얘는 이렇게 통통한 빛감, 잎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라색으로 지금 색깔을 내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끝장 빛감으로. 목대가 굉장히 굵으니까요. 거기에서 애기들이 마구마구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4,000원 이래요. 이게 와, 따글따글 아주 너무 귀엽고 예쁜 라울의 입장들이 이렇게 굵은 목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여러분 4,000원이래요. 가격도 착합니다. 이건 이제 큰 거 라울도 분명 있습니다. 대품도 있지만 또 작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거 딱인 것 같아요. 핑크 색깔보다는 약간 보라에 가깝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키우다 보면 또 모르죠. 얘네들이 어떻게 또 변신을 할지. 요거는 4,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돼지 라울입니다. 누다가 젤리가 다 됐습니다. 누다가 이렇게 색깔이 지금 투명한 젤리로 다 바뀌고 있네요. 목대는 굵은 목대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서 묵었어요. 잘 달궈진 아이고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 아이도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좋아요. 가운데 젤리 줄이 이렇게 있으면서요. 4,000원. 묵은둥인데 4,000원의 가격 가성비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짱입니다. 짱. 요거 10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젤리 누다. 누다로 아주 젤리가 다 된 묵은둥이 젤리 누다.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한 수영이 너무 멋지고요. 이렇게 하얗게 뭔가 있는 것은 살균 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제를 했습니다. 그거니까 물로 한번 씻어주시면 없어질 것 같습니다. 4,000원 누다 소개해 드립니다. 콜로라도가요, 뭐 철화가 풀린 수영인지 이렇게 얼굴 두수가 너무 좋아요. 콜로라도 이렇게 핑크색의 빛감이 라인을 이렇게 잘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멍으로 빛감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인데요. 입장은 이 아이가 노랗게 바뀔 거라고 해요. 아, 근데 이거 사장님 해돋이를 여기다 두셨나요? 아닌 아이가 하나 딱 보이네요. 이거는 빼겠습니다. 하나는 자 일단 여기다 놓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좀 이따 소개될 해돋이인데요. 여기다 두셨습니다. 근데 라탐 닮은 이 아이는 콜로라도예요. 손톱 끝은 이렇게 뾰족하면서 찐 핑크의 빛감이 이렇게 있으면서요. 얼굴 두수도 너무 좋죠.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요. 가격이요. 가격이 7,000원입니다. 7,000원. 수영은 좀 이렇게도 된 것도 있고 철화로 엮인 수영이 풀리면서 큰 얼굴이 하나 있는 건 수영도 있습니다. 이런 수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랜덤으로 가요. 다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쁩니다. 요거는 콜로라도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철화와 생얼이 같이 함께 있는 것도 있으면서 자구가 철화가 풀린 수영도 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색깔 이대로 진핑크의 빛깔로 가면 정말 화사할 것 같죠? 여러분 요거는
콜로라도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크림티인가요? 크림티 군생이네요. 가격 3,000원. 오, 3,000원 좋습니다. 웨이드도 아니고 2두짜리인데 3,000원입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지금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지금 나왔는데 이 색깔로 투명한 핑크로 나오면요 너무 이쁘죠? 다 이 색깔로 나올 거고요. 그 대신 얘는 좀 사이즈가 단정하게 작게 이제 달궈진 걸로 보이고 다 이런 식으로 다 핑크빛을 내면서 둥글면서 동글동글하게 바뀔 거예요. 모두 2두로 되어 있고요. 포트 사이즈는 9cm 포트지만 더 애들이 크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요거는 크림티 군생 2두로 되어 있는 거고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3,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 윈이 좀 돼 있어요. 어우, 이 아이는 뭐 젤리예요. 완전히 젤리죠. 자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이거는 육두인데 또 얼굴이 크면 자구는 이렇고 얼굴이 작으면 세상에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봉밥처럼 되어 있어요. 고봉밥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싸놓은 것처럼 된 게 동글동글한 거. 그런 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다 똑같진 않아요. 끝이 각이 져 있으면서요. 윤기가 잘잘잘 흐르고 펄감도 들어있는 골드 윈. 얘도 말간 거예요. 그래서 자구를 참 잘 내주고요. 좀 넉넉한 화분에 식재를 하셔서 자구도 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온 거는 우리가 창분이라고 하는 좀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식재를 하셔야지 얘네들이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골드윈 군생입니다. 포트 사이즈는 10cm지만 애들 자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요. 포트보다 더 크죠. 골드윈은 8,000원. 얼굴 두수가 아주 좋아요.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블랙스완입니다. 얘는 빛깔이요. 끝에 손톱을 아주 까맣게 되면서 백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한 핑크색으로 빛깔을 내주는 거예요. 블랙스완이라는 이름이고요. 이거는 중사이즈예요. 자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백분감도 있어요. 백분감도 있죠. 자구를 지금 엄마 쥐 모주 옆에 자구를 삥 둘러서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요거 8,000원이고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수형은 뭐 이렇게 얼굴 두수도 많은 것도 있으면서 이렇게 단장이 3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다 수영이 같진 않아요. 얘네들이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영은 다 같을 수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비슷한 수영으로 모주 주위에 목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구를 내는 그런 블랙 수완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백도입니다. 백도. 백도는 멀로보다 더 애들이 고급진 아이라고 알고 있어요. 백분감 있으면서 입성은 아주 동글동글하고요. 일본에서 들어온 아이. 그래서 수형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더 동글스럽고 커요. 멀로보다는 큽니다. 중간에 이두도 보이는데 중간에 2두도 보이는데 거의 웨이드로 보여지고요. 가격 5,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0cm 정도 나오는 일본 백도, 그냥 백도라고도 하는데요. 백분감 있으면서요. 보라색으로 빛감을 이렇게 홍시 색깔이죠. 그러니까 홍시 색깔. 홍시가 왜 하얀 분을 칠하면서 안쪽에 먹음직스럽게 그 색깔이 있는 듯이 야도 그냥 홍시 색깔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가격은 얘도 5,000원.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5,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백도 이렇게 소개 해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 핑크 스완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와, 요거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은행잎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끝에 부분 보면 약간 연한 핑크색 백분감 있으면서 트럼펫 핑키 뭐 그런 아이들처럼 얘도 가운데 목대에서 분지 형태로 얘들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건데 얘는 또 철화 수형이에요. 사이즈는 커요. 이거 15cm 포트거든요. 그런데 목대가 길어진 것도 있네요. 그런데 얘를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철화도 있고요. 여기 생활만 있으면서 자구가 나온 수영도 있습니다. 수영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핑크 스완이에요. 아까는 블랙 스완이었는데 얘는 핑크 스완. 입장이 약간 가운데 부분이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모양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햇볕을 많이 받고 좀 달궈지잖아요. 그러면 입장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아지면 이거랑 비슷한 레볼루션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들처럼 얘도 수영을 만들어낼 건데 얘는 트램핏 핑크죠. 트램핏 핑키처럼 가운데부터 해서 자구가 막 올라오면서 풍성히 만들어질 것 같아요. 핑크 스완입니다. 철화로 되어 있는 번영이 된 그런 아이 같아요. 가격 5,000원, 사이즈 중사이즈예요. 이거는 레드 윙글이라는 품종인데 얘도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리고 있습니다. 묵은둥이고요. 얘도 붉게 지금 빨간색 연하게 색깔을 내고 있고요. 요것도 두 개 2두로 되어 있는 요 아이 11cm 포트에 있습니다. 가격은 5,000원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지금은 안전하게 다 얘네들이 그 입성 수영, 그러니까 본 수영을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가운데가 지금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달궈지면서 안쪽으로 얘네들이 둥글둥글 공처럼 말릴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그런 지금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운데 보면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빨갛게 맑은 톤으로 해서 색깔을 전체적으로 내줄 것 같고요. 2두로 되어 있습니다. 11cm부터 있습니다. 5,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핑클루비입니다. 핑클루비 군생이에요. 가격 8,000원인데 이것도 12cm 보트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얘네들도 입장이 길쭉한 입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달궈지면 동글동글하니 아주 탱글탱글하니 윤기도 나면서 빨간색으로 선명한 빛깔로 내주고요. 자구도 참 잘 내주고 목대가 굵어지면 거기서도 또 자구를 정말 많이 내주는 아주 동글동글하게 키워놓으면 너무 멋진 아이. 어떤 매니아분에 제가 킵장 갔을 때 이 핑클루비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요것만 그렇게 갖다 키우시는데 아 진짜 뭐 달궈놓은 아이들을 보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핑클루비, 그러니까 첨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그렇게도 키울 수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핑클루비 좋아하시는 분, 이거 국민다육에 가격도 참 좋고요. 아주 동글동글 빨간색의 선명한 빛깔이 정말 사람의 눈을 매료시키죠. 이 아이는 핑클루비 중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퍼플 샴페인입니다. 퍼플 샴페인 대품이에요. 이 정도면 15cm가 넘어요. 가운데는 아주 진한 빛깔이 아니고 가장자리만 진한 빛깔이 있는데 중사이즈 퍼플 샴페인이 10,000원도 안 됩니다. 이것도 지금 입성 물 안 먹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부드러워요. 이제 포장을 할 때는 이런 아이 물 먹이면 안 돼요. 부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을 안 먹인 상태인데 물 한번 이제 먹고 얘네들이 이제 그 활착이 돼서 물을 먹으면 완전히 큰 대품으로 더 갈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물은 살짝 빠지겠지만 그러면 하면서 이제 달궈내면 진한 퍼플색, 진 보라색의 빛감 짤뚱하게 바뀝니다. 오래 키우면 샴페인 종류도 젤리화가 되죠. 각이 져 있어요. 끝에가. 그래서 각이 지면서 통통하면서 안쪽으로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그렇게 달궈지는 퍼플 샴페인. 퍼플색으로 진하게 나온다고 해서 샴페인 종류지만 그 색감에 따라서 이름이 앞에 붙거든요. 그래서 핑크 샴페인, 뭐 퍼플 샴페인, 그린 샴페인 이렇게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퍼플 샴페인 종류가 많다는 거는 막 이렇게 더듬거리지. 8,000원에 8,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품입니다. 이거는요 브레이브 철화예요. 브레이브 철화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10cm 정도 돼요. 10cm 정도 되고요. 입장이 가장자리가 핑크고요. 안쪽은 발음이 너무 센나? 말하면서 좀 웃겨요. 저도 제가 말하는 10cm입니다. 6,000원에 드립니다. 6,000원. 이게 묵은둥이에요. 묵은둥이고 10cm 정도 되는 거 묵은아이 브레이브 철화 생얼도 있어요. 한쪽에 생얼도 있으면서 철화로 엮인 수영이고요. 묵은둥이 브레이브 철화 가격은 6,000원 준비해 주셨습니다. 스노우바니입니다. 스노우바니는 백분감이 있으면서 블루빛 형광빛으로 색깔을 내준 아이죠. 자구가 정말 많습니다. 둘, 넷, 여섯, 열두 이상이네요. 이것도 전체 사이즈 15cm로 나올 것 같고요. 이것도 아직 달궈진 모습은 아니에요. 그쵸? 안쪽에 지금 블루빛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얘도 짱짱하게 안쪽부터 해갖고, 동글통통 그렇게 되면서 달궈집니다. 그러면 블루빛 형광빛으로 해서 색깔을 내주는데요. 얘 오래 키우니까 얘도 젤리처럼 안쪽 짱짱하고 단단하게 안쪽 같이 오그라들어 갖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부족해요. 그죠? 말집에 좀 없습니다. 고급진 표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싸구려 표현만 하는 것 같아서 아우 너무 죄송해요. 공부 좀 할 걸. 스노우바니입니다. 중사이즈입니다. 중사이즈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두수가 12가 넘고요. 한 몸이고요. 사이즈는 중사이즈 10,000원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누비노바가 이렇게 짱짱이 작게 달궈진 걸로 보여집니다. 가격 3,000원인데 노릇노릇하니 라인은 빨갛게 진하게 선명하게 칠하고 있고요. 3,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7, 8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두도 있습니다. 보니까 중간에 맑은 노랑빛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포트 사이즈 10cm부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 누비노바 묵은아이예요. 이거는 파인로즈입니다. 파인로즈가 와 사이즈가 너무 좋죠. 가격 6,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인로즈는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예쁜 빛깔. 이 가운데 진한 빛깔이 가장자리 전체적으로 다 색깔을 내주면서 젤리 되죠. 얘도 젤리가 되고 그리고 짤뚱하게 동글동글하게 바뀌면 환상해요. 제가 첨부사진 늘 보여드리는데 그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지금 얘네들도 색깔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입성만 이렇게 바뀌어주면 되는 거예요. 환엽성으로. 그러면 더 멋진 파인로즈. 이거는 여러분 중사이즈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6,000원밖에 안 받아요. 야 너무 좋죠? 6,000원에 파인로즈 중사이즈
12cm 포트를 차고 넘치죠. 6,000원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앙카 군생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얼굴은요, 3두 이상이네요. 보니까, 와, 근데 가격이 싸요.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달궈졌어요. 세상에 핑크빛으로 거의 다 나왔는데, 입성이 이 미싱류하고 여러분 비앙카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약간 끝에 부분이 더 뾰족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입성을 가지고 있는, 근데 외두도 아니고 3두거든요? 그런데 가격 5,000원이면 굉장히 좋은 가격이죠. 근데 이제 2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얼굴 두수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요, 얼굴이 작으면 3두, 4두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큰 얼굴들은 또 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똑같진 않아요, 수형은. 그렇지만 또 작은 걸 이런 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여러분, 요거는 랜덤으로 가요. 선택권 없어요. 사장님께서 알아서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고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착한 가격이라는 거는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외두도 아니고 2두, 3두, 4두까지 있는 요 아이를, 여러분 묵은두기를 색깔도 다 나왔는데 요 아이를 5,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핑크베라 금이 중사이즈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와, 베라 금이에요. 베라 금, 핑크베라가 아니라 금. 얘는 이제 연한 핑크와 보라색 각가지의 색깔로 나오는 거죠. 가격은 12,000원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대가 굵은 목대가 있으면서 사이즈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옐로우 멜로우랑 비슷해요, 입성이. 근데 여러분 색깔, 얘는 무지개색으로 나온다는 거죠. 무지개색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얼굴 두수도, 얼굴 이런 건 다 똑같진 않아도 이렇게 다 풍성해요. 중사이즈라고 보셔야 돼요. 사이즈 너무 좋죠. 요것도 요게 하나거든요. 와, 이거는 핑크베라금 대박이죠. 12,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중사이즈 핑크베라금, 이렇게 큰 사이즈 전 처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번 가을에, 이번 시즌에. 그래서 요런 아이들도 여러분 찾으셨던 분 또는 기다렸던 분이 계실 겁니다. 금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색깔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와, 얘가 색깔 제일 많이 났네. 얘 좀 떼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뻐요. 이보다 더 밝게 나와요. 키우다 보면 핑크와 보라, 노랑 색 다 있는 무지갯빛깔로 내주는 핑크베라 금입니다. 얼굴 하나만 8,000원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핑크베라 금은 핑크베라보다는 가격대가 좀 올라가고요. 요거 그만큼 색감이 예쁘고 귀한 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이거는 해돋이입니다. 해돋이. 해돋이가 얼굴 나란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가운데가 완전 피멍으로 들어와 있네. 이렇게 외두도 아니고요. 이거는 3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고요. 얼굴 하나만 이런 건 10cm짜리인데 3개가 이렇게 들어, 거의 3두 이상이네요. 옆으로 나란히 수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형도 있어요. 근데 이런 옆으로 나란히 있는 수형도 목대가 얘가 살짝 올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갈이 할 때 이렇게 둥글게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수형은 교정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하잖아요. 그건 뭐 어떤 틀을 이용해서 껴서 하는데, 이런 다육이들도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목대 기다른 거를 수형을 맞춰요. 딱 보기 좋게. 그러면서 지지대를 이용해서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그대로 자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얘도 그렇게 맞춰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우, 이거 색깔 너무 이쁘죠? 이렇게 햇볕 방향으로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으면 더 빨갛게 먼저 색이 들어오는 거고요. 색을 내는 데 있어서는 햇볕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온도차도 중요하지만 일단 햇볕을 많이 보면 색깔이 더 이쁘게 나와요. 가운데부터 지금 색깔을 이렇게 진한 핑크색으로 내고 있는 해돋이. 아우, 색깔 전체적으로 나오면 얼마나 이쁠까요? 이거는 해돋이 군생입니다. 가격은 10,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 엘프입니다. 블루 엘프 4,000원에 드립니다. 얘도 핑크색이라다. 보라색이죠. 보라색으로 색깔을 내고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목질화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두수도 좋아요. 2, 4, 6, 8개. 제가 생각 9개인데, 2, 4, 6, 12. 9두부터 해서 12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2, 3, 4, 5, 6, 7개. 8개도 있네요. 얼굴이 대신 더 크고, 이렇게 큼직큼직 얼굴이 균일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두수가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블루 엘포입니다. 보라색으로 지금 꼭지점에 물이 들어오고 있는 이 아이를 여러분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작은 소분에 심으면 저처럼, 제가 합식을 했잖아요. 엊그저께인가 언젠가. 근데 이렇게 모아갖고 딱 깊이 심어놓으면요, 얘네들이 목대가 크는 그런 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목대가 자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분에 분갈이 하셔서 수형을 맞춰주시고 해야지 다육이 수형이 이쁘게 되는 거고, 불듬도 좋고요. 뿌리도 새뿌리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오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블루 엘프입니다.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온슬로우, 완전 노릇노릇하게 잘 달궈졌습니다. 가격은 4,000원인데요. 이것도 애기 아닌 걸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거는 노란색의 빛감이 거의 다 나왔고요. 완전 달달달 달궈진 건데, 이게 10
1cm부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색깔 곱죠? 온슬로우가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 4,000원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라보니 스포클론입니다. 이거는 중사이즈 2두로 되어 있어요. 2두인데 9,000원에 드립니다. 와, 진 핑크 색깔이 끝에 부분에 다 빛깔이 나와 있고요. 아, 10cm가 넘는 얼굴, 이건 2개짜리. 거의 2두로 되어 있네요. 12cm 포트에 차고 넘칩니다. 이도 수영 너무 멋집니다. 가격은 9,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사라보니 스포클론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 얀은 빛깔이 되게 이쁘다. 얘는 샘플로 봐야 되겠습니다. 샘플 사진은 샘플로 해서 물등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색깔을 내줘요. 내줍니다. 이제 위에 부분에 핑크 색깔이 좀 밝게 바뀌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빛깔들이. 그러면 가운데만 딱 젤리가 되는 사라보니 스포클론 제가 봤거든요. 와우, 환상이에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빛감을 여러분께서 보셔야지 이 아이한테 푹 빠지시는데, 이렇게 좋은 빛깔. 예전엔 얼굴 하나만 해도 10,000원 넘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사이즈는 이건 더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000원밖에 안 받고요. 중사이즈 이두근생 사라보니 스포클론입니다. 이거는 까라솔입니다. 4,000원에 드립니다. 통통하게 바뀌었습니다. 목대는 목질이 돼 있고요. 얼굴 두수도 좋고. 지금 아직 빛감이 제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얘가 라인부터 지금 빨갛게 핑크색으로 나오고 있는데 노랗게 또는 핑크색으로 놔주면서 이 봄, 2월달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까라솔은 진짜 봄이에요. 봄에 제빛깔이 나와요. 제빛깔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라인은 빨간색으로 나와 있고요. 목대 목질화가 돼 있고, 이거 이제 데려다가 달구시면 짤뚱하게 바뀌면서 자구도 또 분지 형태로 낼 수도 있고, 꼬집기를 또 2월달에 해놓으니까 완전 풍성하게 되더라고요. 이 까라솔은 국민다육이에요. 가격도 정말 착하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속썩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고생을 시키지 않는 그 효자, 효녀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키우기 정말 쉬운 이 아이 까라솔입니다. 까라솔 4,000원에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루엣입니다. 사이즈가 되게 좋죠. 중사이즈고요. 아주 동글동글 입성이 그의 이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얼굴 하나가 10cm가 넘고요. 이것도 10cm가 넘어요. 이것도 같이 넘어요. 라인은 핑크핑크 하고요. 이렇게 투명한 옥빛과 동글동글 입성, 그 투명한 핑크, 그렇게 이제 합체가 되잖아요. 그럼 완전 뭐 대박이죠. 맑은 톤의 빛감을 주는 실루엣이 중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어요. 가격은 7,000원이에요. 가격도 정말 착하죠. 실루엣입니다. 7,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슈가베이비 있습니다. 베이비가 8,0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얼굴 사이즈 10cm, 전체적으로 10cm 나올 것 같은데 포트 사이즈가 11cm가 되니까 사이즈를 여러분께서 가늠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슈가베이비가 자구가 진짜 많이 나오면서 입장이 자구 모양이 약간 넙죽넙죽하게 되는 게 특징이죠. 진한 주황색으로 전체적으로 나오거나 자구가 여기 목대가 있기 때문에 자구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얘도 다산의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풍성한 얼굴을 가지고 키우면 너무 예쁘고요. 빨강이나 오래되면 또 빨강으로도 바뀌는 걸 봤거든요. 일단 노란색부터 진행이 되면서 주황색으로 점점 진해지는 슈가베이비 군색입니다. 8,000원 소개해드려요. 이거는 레드 샴페인입니다. 9,000원입니다. 2두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사이즈가 10cm가 넘는 얼굴이 2개 얼굴로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이제 빨갛게 내준다 해서 레드 샴페인, 퍼플 샴페인은 보라색 진한 빛감이 나온다 해서 보라색 샴페인이고요. 이거는 레드색이에요. 샴페인이지만 색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드 샴페인이고 가격은 9,000원이고 요거는 2두로 되어 있어요. 모두 2두로 되어 있고요. 15cm 포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중대 사이즈라고 보셔도 돼요. 사이즈는 아주 큼직큼직하고 너무 좋습니다. 튼실합니다. 9,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이거는 왕대 사이즈의 메리벨입니다. 가격 18,000원. 와, 왕대. 한 17, 8두 정도. 이거는 그러네요. 와, 이거 전체 사이즈 20cm 넘어요. 창, 풀분, 대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 사이즈 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대형 사이즈 메리벨. 이렇게 지금 가격이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노란색이잖아요. 얘가, 병아리색? 가까운 맑은 병아리색으로 색깔이 나와요. 그러면서 입장이 이거보다 더 짧아지고 가운데에 젤리화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진하지 않는 색상으로 메리벨인데요. 요거 가격 너무 좋습니다. 대품인데 2만 원이 안 됩니다. 18,000원 완전 좋죠. 두수는 정말 뭐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 특가로 이거는 내놓은 것 같아요. 요거 18,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르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르제가 이게 지금 핑크색으로 피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 8cm 포트인데요. 두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가득 채워져 있죠. 목대는 아직 안 생겼어요. 얘는 목대가 막 그렇게 그 블루 엘프나 뭐 레티지아 그런 아이처럼 생기진 않아요. 조금 더 올라오면서 거기에서 자구를 많이 내주죠. 노란색과 함께 핑크 피멍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르제가 소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소형 사이즈예요. 그래서 가격은 한 개 4,000원. 2개 6,000원에 드립니다. 한 개는 4,000원, 2개 6,000원에 드리는 전 국민 다육 아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잎빛이 의리되는 중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이것도 둥글둥글한 잎성을 가지고 있고요. 노란 빛깔과 함께 핑크색이 라인을 해주는 그런 아이인데 두수 좋고요. 그리고 목대도 그리 길지 않아서 풍성하게 내려 심으면 멋질 것 같습니다. 두수 좋죠. 전체 사이즈 15cm는 넘을 것 같고요. 얼굴 두수는 이제 사이즈 얼굴 크기에 따라서 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사이즈입니다. 가격 8,000원, 8,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둥근 잎빛이 흐르되 동글동글한 잎성이 특징이고요. 맑은 노란빛과 핑크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아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거는 콜로라빈입니다. 콜로라빈은 아까 콜로라도 여러분 보셨죠? 그거는 이제 콜로라타에 가까운 빛감을 낸다지만 이거는 또 다르게 맑은 빛깔을 내줘요. 핑크색도 맑게 나오고요. 노란빛과 함께 요거는 투명한 핑크로 맑은 색, 투명한 핑크빛 아시죠? 어떤 빛깔인지 맑은 투명한 핑크빛입니다. 고 빛깔로 내주는데 군생이에요. 군생이고 얼굴 사이즈는 6cm짜리가 한 3개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7cm짜리 큽니다. 좀 그런데 이제 사두도 있고 이렇게 보여요. 맑은 톤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손톱끝이 뾰족하면서 살짝 뒤로 젖혀져 있는데 그러면서 얘가 이제 색깔을 나오는데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투명한 핑크와 노랑으로 어울려주면서 맑은 색으로 나오는 콜로라빈 얼굴 하나만 해도 얘가 가격이 좀 있었어요. 5,000원 정도 했었는데 얘가 지금 3두짜리거든요. 그럼 8,000원 한몫위생이잖아요. 가격 좋죠 여러분. 좋은 가격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교해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돼요. 콜로라빈 요거 10cm 포트 안에 들어가 있고 군생이고요. 요거는 8,000원입니다. 수 젤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사이즈입니다. 얼굴 하나만 10cm 넘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지금 젤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스 젤리는 빨간색으로 빛감을 내주면서 펄감, 투명한 펄감, 안쪽에 젤리, 둥그스러운 입성, 모양이 완전 공 모양이죠. 동글동글하게 과일 모양으로 되죠. 메론이나 한라봉 모양으로 됩니다. 이거는 구스 젤리고요. 중사이즈예요. 중사이즈 12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다 크죠? 다 큽니다. 9,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9,000원에 준비되어 있는 구스 젤리 이렇게 지금 피멍으로도 빨갛게 색깔을 내고 있는데요. 안쪽으로는 지금 젤리화가 되고 있습니다. 안쪽 보여드릴까요? 이게 봉황필이 납니다. 이렇게 가지런히 안쪽으로 이렇게 겹꽃처럼 중심점을 향해서 입성들이 모이고 있죠. 입장들이 이거는 구스 젤리입니다. 9,000원 중사이즈예요. 이거는 단비예요. 단비가 준비되어 있는데 굉장히 통통합니다. 라인은 진핑크의 라인, 노란색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얼굴 하나에 자구도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굵은 목대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 5,000원인데요. 이 아이는 또 얼굴이 작은 대신에 두수가 이렇게 가지런히 잘 모여있죠. 진핑크의 라인부터 해서 색깔을 내고 있는데요. 입장도 노랗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굉장히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단비라는 품종인데 단비가 좀 작은 얼굴이 많았는데 얘는 아주 크면서 통통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지금 내고 있는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네, 단비가 이렇게 10cm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사이즈, 입구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닉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닉스는 9,000원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아이가 군생이에요. 오닉스가 군생이고 포트 사이즈 10cm고요. 3두로 되어 있는데요. 라인은 지금 핑크 라인을 타고 있고요. 100분감 있습니다. 오닉스도 올봄부터 해서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요거 요 정도 오닉스 군생 여러분 전체 사이즈 10cm가 넘고요. 100분감 있으면서 입장 이제 이렇게 핑크로 피멍부터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여러분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는 오닉스 군생입니다. 이거는 에이샤 차라, 귀한 에이샤 차라가 나왔습니다. 전체 사이즈 10cm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얼도 있으면서 차라로 엮인 수영으로 해서 빨갛게 색깔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어요. 생얼굴 차라. 이렇게 옆으로 긴 수영도 있지만
이렇게 좀 수영도 좀 달립니다. 11cm 보트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생얼과 함께 철화가 엮인 수영이고요. 가격은 12,000원이거든요. 엔샤 철화도 굉장히 착해진 거 아시죠, 여러분? 철화가도 가격이 있었습니다. 원래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즈 10cm가 넘는 사이즈를 가진 엔샤 철화, 귀한 아이인데 이 아이를 13,000원에 드리고 있네요. 엔샤 철화 지금 빨갛게 색깔이 라인부터 해갖고 위에부터 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엔샤 철화 귀한 귀둥이가 이렇게 13,000원이랑 가격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후한 다니엘이 중사이즈가 왔습니다. 얘는 꽃을 피면 또 예쁘고요. 뒤에 보면 초콜릿색으로 진하게 지금 먼저 색을 내고 있는데 목대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고 두수가 좋아요. 얘도 지금 포트에 심어진 것처럼 받으셔서 이렇게 눌러서란다. 목대를 안 보이게 이렇게 가득 채워서 심어서 보세요. 얘도 목대가 좀 길어지는 아이라서 이제 내년쯤 한 6개월 전쯤 봄쯤에는 좀 살짝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것도 괜찮거든요. 오래 키우니까 입장은 노랗게 골드색으로 나오면서 라인은 보라색으로 진하게 나와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얘도 키워보면 많이 안 나와요. 이것도 좀 귀한 아이가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귀한 아이, 좀 보기 힘든 다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품 사이즈인데 가격 12,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좀 보라색으로 지금 이렇게 색깔 진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윤감이 보여져요. 윤감이 느껴집니다. 꽃을 보면은 또 그 우리 룬데리 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꽃 보는 다육 중에 하나고 얼굴도 나름 이쁘고 그래서 두 가지의 매력을 다 얘가 보여주는 그런 조한 다니엘 중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2,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출혈한이 대품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살구빛으로 다 나왔어요. 이 아이가 가격이 있어요. 이거는 20cm 정도, 전체 사이즈 20cm가 넘을 것 같고요. 목대 굵으면서 이렇게 지금 연한 살구빛으로 색깔을 냈습니다. 수려한은요, 좀 입장이 커요. 크고 후레뉴보다는 작는데 입장이 라울이나 미율 뭐 그런 어떤 아이보다 얘는 좀 크고 큼직큼직한 얼굴을 가졌으면서 살구빛으로 진하게 색깔을 내주는 그런 아이. 수려한 어떤 분이 찾으신 분 제가 라방할 때 봤는데 그렇지 기억은 안 나요. 어떤 분이 찾으셨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그게 난데 하실 거예요. 수리한 대품이에요. 3만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핑크 마녀 철화 57,0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도 생얼도 가운데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철화가 잘 엮여있는 전체 사이즈 줄 잘라졌을 때 25cm 나올 것 같고요. 목대는 이런 목대, 통 철화 목대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대품이고요. 핑크 마녀 철화입니다. 57,000원, 이렇게 단품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방울이다육의 다육들 여러분께 다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완전 풍성한 군생들, 그리고 좀 작게 달궈진 묵둥이들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보여드렸는데 제일 제가 오늘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아이는 저쪽 뒤에 보면은 핑크베라금. 와, 대박이에요. 핑크베라금. 블루 엘프도 가격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해돋이도 군생이 많이 없거든요. 요아이 외두가 좀 많이 있지 군생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비앙카 아주 가격 좋죠. 자구도 막 이렇게 3개 정도 돼 있는데 아주 좋고, 아, 메지젠 골드 대박이죠. 요아이 이렇게 사이즈 좋은데 10,000원이 안 가요. 이것도 중사이즈인데 15cm 전체 사이즈 넘고 그런데 이걸 9,000원. 그리고 요거 치아와도 대박이에요. 얼굴 두수가 12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9,0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이즈 크고 얼굴 두수가 조금 군생들,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좋아하신다면 오늘 방울이 다육에서 구매하시면 득템이 아닐 수 없죠. 여기도. 고루고루 다양하게 소품에서 대품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죠. 그래서 5만원 이상 하시게 되면 무료 배송이고 10만원 이상 하시거나 그러실 때 인근 지역이면 직배까지 가능한 방울이 다육입니다. 보시고 방문하셔서 선택하셔서 갖다달라고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소식으로 여러분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또 방울이 다육에서 착한 아이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